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8월부터 제기되어 온 9월 하락론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7개월 연속 상승하던 S&P500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서들이의 연금저축 펀드 역시 9월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2021년 9월 서들이의 연금저축 펀드는 수익률 마이너스 2.67%, 금액으로는 마이너스 316,43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이 연금저축 펀드 운영 역사상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한 달이 되었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매달 35만원씩 입금하면서 투자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지다 보니 손실 규모 역시 커진 영향이죠. 하락은 했다는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개인연금계좌의 총자산은 9월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8월 대비 3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계좌 총 자산이 1,000만 원이 넘은 만큼 시장의 자금 발작,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정도에도 떨어지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의 총 자산 그래프도 수많은 굴곡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연금 계좌 운영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늘 그렇듯이 종목별 현황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여드리는 계좌 현황은 9월 30일이 아닌 10월 1일 마감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전세계 주요 시장의 9월 수익률을 살펴보면 확실히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최소 3% 이상 빠졌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들이의 연금저축펀드가 마이너스 2.67%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산 영상에서 늘 언급하는 것처럼 달러 환율의 상승 덕분입니다. 9월 한 달간 달러 환율이 2.3%나 오르면서 4.8% 떨어진 S&P500과 5.3% 떨어진 나스닥의 주가 하락을 상쇄했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제 개인연금 계좌의 80% 이상이 미국 인덱스 ETF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달러 환율이 수익률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이번에도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계좌를 방어해줬습니다. 이래서 달러 환노출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어차피 연금 수령하려면 한참 남아서 하락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연금 수령할 시점에 이런 하락장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되면 계좌 규모가 더 커질 테니 손실액도 지금보다 훨씬 많겠죠. 물론 나중에 달러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시장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달러 환율 자체로 시장의 하락폭을 전부 커버할 수도 없겠지만 주식 100%로 투자하는 서대리의 연금저축펀드에 있어서 달러 환노출은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달러가 많이 풀리고 존재감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달러는 달러입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명언이 생각났던 9월이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익률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서들이의 연금저축펀드는 총 16.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S&P500이 14.7%, 나스닥이 12.1%, 코스피가 6.8% 수익률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서대리의 투자 방법이 선방하고 있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 핵심은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첫째, 가장 우상향할 확률이 높은 미국 시장지수 ETF에 집중한다. 둘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월 적립식 매수한다. 셋째, 타이밍을 노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만 해도 시장지수를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서대리의 계좌가 시장지수를 계속 이길지 알 수 없지만 투자가 처음이라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과 손실이나 변동성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계좌 활동 내역도 빠르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9월에도 1일에 35만원을 입금하고 그날 바로 S&P500 ETF를 포함한 4개 ETF를 비중대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없이 한 달 동안 계좌를 방치했을 뿐입니다. 대폭락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9월 하락은 귀여웠던 수준이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9월 조정이 실제로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락을 예측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투자 레전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이 향후 폭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단기 이벤트일지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위한 근거자료를 찾는데 시간 사용을 하거나 페드 의장 연설을 기다리느라 밤잠을 설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여태까지 그랬듯이 이론상 이미 검증된 방법인 지수 ETF를 꾸준히 모아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달 입금하고
타이밍 재지 않고 적립식 매수만 해도 최소 시장 수익률만큼은 따라가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를 또 하나의 노동시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진짜 부업을 해서 시드머니를 키우거나 월급의 현금흐름을 만들든지 행복을 위한 취미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도 되고요. 매월 연금저축펀드 결산 영상을 제작할수록 인덱스 ETF 투자가 정말 정답이구나 하는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일반 계좌도 전부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부와 QQQ로 갈아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한 달에 5분 시간 사용해서 시장 지수 ETF에만 적립식 투자해도 충분히 준수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매월 넉넉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채널을 통해 직접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